해먹이잖아, 저거. 해먹. 레트로 느낌 나게. 야, 이건 미싱을 가지고 이렇게 식탁 형태로 해서 만들어놨고. 촬영지기도 하고요. 춘천 한옥으로 좀 유명한 게스트하우스인데 가격도 싸고 잘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로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식당처럼 해서 꾸며놨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네요. 오, 이거 자전거 다 타도 되나봐요? 자전거 돼요. 3시간에서 4시간 9,000원. 자, 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식장 매니저를 했었는데 한식을 내가 춘천에서 좀 하고 싶더라고. 음식점을 하다가 내 길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게스트하우스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춘천은 더 혼자 있었죠,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그러니까 최근 2년 사이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된 거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에 혼잡을 만들게 된 거고 저희가 이제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방 콘서트를 이제 열게 됐죠. 앉아있는 곳이 객석이 되는 거고 뮤지션이 서있는 곳이 무대가 되는 거고. 그럼 혹시 사장님께서도 음악을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저희 어렸을 때 엄청 못 살았어요. 양철집에 대청마루 있는 집이 엄청 부러운 거예요. 근데 한옥이 너무 비싼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한옥학교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제 매니저 일을 그만두고 한옥학교로 갔죠. 한옥을 배워가지고 와서 지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지은 거고 음식점을 하다가 제 길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다시 저 뒤에 거를 다시 만들고 정통으로 한번 짓자. 근데 저 나무들 고재라서 100년 된 나무들 이런 거고. 그러면 저쪽에서 자는 숙박하시면 더 좋으신 거네. 그렇죠. 에너지가 더 좋은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마루를 더 선호하시더라고. 펜션의 평점은 몇 점일까요? 접근성 몇 점? 차 있는 사람한테는 5점. 차 없는 사람들은 4점. 4점. 총점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접근성, 방, 힐링, 4점 반. 아, 좋은 거네요.
일단 한 번은 꼭 와야 된다.